우리 공유 씨는 뉴스 리터러시라고 아시나요? 몰라요. 아시는 걸로 저희가 편집했습니다. 이거 네 아셔야 되는 그 뉴스를 아, 구별하는 힘. 아, 네. 제가 뉴스 리터러시를 발휘해서 포토 뉴스를 좀 샅샅이 뒤져봤는데요. 네. 장도연 어느 개그우먼의 하이패션 포즈 기럽지 낭비라는 제목이 있는데 네. 포즈가 뭐였냐면은 이게 패션위크에서의 포즈였는데 네. 이런 포즈였어요. 또 기럽지를 낭비했다. 기럽지를 나쁘게 썼다. 뭐 이런 건데. 어, 진짜 봤어. 저거. 한국경제에서 네. 이제 나온 거예요.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어? SBS인데 한국경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? 그렇죠. 뉴스에도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어. 꼭 허락을 받고 어디서 이제 내보낸 것이다. 출처를 분명하게. 네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면 네.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시고 저희가요? 네.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아, 그 타이틀에 맞게. 네네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실제로 또 기사에 난 거기 때문에요. 네네. 네. 자, 그럼 읽어드릴게요. 우리 공유 씨의 기사 이게 되게 걱정된다. 걱정돼요. 뭐 나올지 몰라.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른 기사였어요. 공유 심쿵 아이 컨택. 에 근데 이거 쉽잖아요. 사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심쿵이 아니죠, 아니죠. 근데 이 아이 컨택 원래는 이제 카메라를 대고 하시면 되는데. 네. 이 카메라 뒤에 눈 달린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랑 아이컨택을 하실 수 없고 도현 씨랑 아이컨택 너무 멀어요 지금 가까이 가서 그러면 가까이 가서 이게 아니 가도 돼요? 사실 도현 씨를 원래... 처음 뵙고 대기실에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자마자 그러니까요. 아까 안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원래 여기서 꼼짝 않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네. 동희 씨니까 이해해 주시겠죠? 어 키가 진짜 크시네요 아니 아니 뭐 어떻게 줄여드릴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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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금 막상 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다. 그러면 뭐. 부탁 좀 드릴게요. 자, 두 분. 뒤로 도시고. 뒤로 들어요? 네. 설렌다. 하나, 둘, 셋 하면 마주 보시면서 심쿵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준비되셨나요? 네,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네. 차차.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니야. 아니야. 저기요. 아니, 그 잠깐만. 괜찮으세요? 아니. 제가 원래 이제 예능의 리액션들이 정말 많은데 네.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. 네, 그게 조금 식상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래 다시 가요. 뭘 원해요? 뭘 얘기해줘요.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아, 멍드셨겠다 이거. 쿠궁 막 소리 났어요. 뼈 부딪힌 소리. 원래 뼈가 부딪혀야 이게 사는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네. 아닙니다. 다시 가시죠. 네, 아유, 또 이렇게. 방금 도현 씨의 저런 모습이 제가 왜 도현 씨와 함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예,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계약서에 있더라고요. 한 세 번쯤은 넘어져 줘라.